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백그라운드를 이번에는 이제 UI, 포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라우저가 여러 개 열려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열어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좀 다를 거예요. 일단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세 개는 다니수풀, 한경수기포, 한림. 그리고 그 다음에 광역수풀로서 서울수풀, 제주도수풀.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국수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어디까지 실행을 했느냐니까 시드 257 파일이죠. 이거 지금 GitHub에는 326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GitHub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처음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거의 마지막 여기 거의 마지막 여기입니다. 데모 웨딩에서 패밀리 구성까지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오른쪽 화면이에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만큼을 실행을 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 그리고 다시 UI로 들어갔을 때 이 상황에서 UI 들어갔을 때 맨 왼쪽에는 홍길동으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황이에요. 로그인했고 오른쪽으로는 다 성춘향입니다. 그리고 성춘향 로그인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 둘레 다섯 개의 탭은 로그인 되는 게 한 사람으로밖에 로그인이 안 돼요. 왜냐니까 지금 오페라 브라우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거 하나, 프라이빗이죠? 얘만 다른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브라우저가 다 그래요. 모든 브라우저가 이 보통의 창에서는 한 명의 아이디로만 로그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프라이빗 윈도우에서 또 다른 아이디 하나로 로그인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의 브라우저로 로그인, 동시에 로그인 가능한 유저 수는 두 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섯 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브라우저를 세 개를 동작시켜야 돼요. 오페라, 크롬, 사파리, 익스플로러,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엣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로그인한 거는 홍길동이고 그 다음에 성춘향이고 그리고 뭐 개인 성춘향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패밀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춘향으로 로그인했을 때 성춘향의 패밀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신랑이 이몽룡이고 그리고 신부가 성춘향이고 국적은 이러하고 한국 정부가 발급한 혼인 증명 뭐라고 해야 되나요? 증명서죠. 이게 증명서 코드입니다. 코드이고 그죠? 자, 여기까지 실행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어스에서 리패밀리를 만드는 것까지 여기까지예요.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코드도 보셔야 되고 관련된 다른 파일들도 보셔야 돼요. 해서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어카운트 북이 있어요. 어카운트 북이 있고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도 있고 밸런스 시트도 있고 캐시플로우도 있고 에쿼티 스테이트먼트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카운트 북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가계부죠. 가계부에서 현재 레버뉴에서 천원 있고 익스펜스하고 기타는 다 제로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춘향 내 가게에서 집세를 낸다거나 전기료를 낸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뭐 밖에 나와서 설렁탕 해장국을 한 그릇 먹는다거나 치킨을 사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일단 레버뉴와 익스펜스로 굵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카운트 북 그건 결국 나중에 이 성춘향 내 가게의 밸런스 시트로 정부가 반영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키마 다츠는 해보소시에이션 밸런스 시트. 여기 밸런스 시트 지금 어소시 안 된 모양이군요.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파이낸셜 리포트도 안 되어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요거. 자,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세팅해 놓을게요. 수풀은 다 세팅을 제가 해뒀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수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렇게 들어오면은 서귀포 수풀에 대한 이전에 우리가 봤던 퍼머넌트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템포러리 데이터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미 거래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인커밍 해시 이런 게 있습니다. 요 거래는 어디서 왔느냐니까 혼인신고입니다. 그죠? 혼인신고가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경수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현재 템포러리 데이터. 그죠? 그리고 다시 서귀포 수풀로 들어왔을 때 밑에 이전에 없던 게 있죠. 어카운트북, 인컴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리포트, 밸런스 시트 등등 있습니다. 어카운트북을 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레버뉴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잡혀 있고, 다음에 밸런스 시트 등등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위 수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광역 수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제주도 수풀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카운트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밸런스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등등등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패밀리는 여기에 링크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는 사람이겠죠. 현재로는 지금 현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사람 아닌 것도 유저가 될 거예요. 유저가 있고, 유저들은 디폴트 엔티티를 가지고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 넣을까요? 여기다가 어유저입니다. 어유저 must have one and only one default entity. 그 사용자는 반드시 하나 꼭 하나만,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만의 default entity를 가져요.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가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and 들어야겠죠? and 뭐예요? may have more than one entities. 그죠? 자, default entity와 그리고 그냥 entity는 달라요. default entity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default entity입니다. 빨간색이고, 이건 entity는 그냥 entity예요. 얘는 이제 personal, 개인적인 default entity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그러니까 account book이 할당돼요. 여기는 account book이 할당되고, entity에는 뭐가 할당되나요? 여기는 income statement가 할당됩니다. statement. 그러니까 얘는 가계부가 할당되는 거고, 얘는 손익계산서가 할당이래요. 그래서 항목이 다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어쨌거나 default entity 할당된 account book의 데이터는 이거는 패밀리로 합산되죠. 패밀리의 어카운트 북으로 합산되고, 패밀리의 어카운트 북은 스풀의 어카운트 북,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풀, 네이션 스풀, 그리고 글로벌 스풀. 그러니까 글로벌 스풀에 할당된 어카운트 북은 세계 인구 75억 명의 가계부를 합산해 놓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겠지만, 사람은 물론 못하죠. 사람은 그런 가계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머신은 가능합니다. 컴퓨터는 가능해요. 자, 인감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 스테이트도 엔터티 인감 스테이트먼트가 그룹으로 가고, 스풀로 가고, 스테이트 스풀로 가고, 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디폴트 엔터티는 패밀리에 소속하죠. 그죠? 보시면은, 자, 디폴트 엔터티는 one and only one 패밀리에 소속되고, 패밀리는 스풀에 소속되고, 스풀은 스테이트 스풀에 소속되고, 등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엔터티는 어떻게 되나요? 엔터티는 패밀리가 아니라 그룹에 소속됩니다. 그룹은 스풀에 소속되고,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다르죠. 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얘와 얘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얘와 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죠? 다릅니다. 얘는 개인의 씀씀이 교통비를 지불하고, 뭐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친구랑 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은 패밀리 가계부로 집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체, 내가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김밥집을 하면서 김밥을 팔았다, 아니면 단무지 원재료를 샀다는 엔터티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룹으로 연결되고, 얘는 패밀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룹으로 연결된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구성합니다. A company. 예를 들어서 company는 A company may have several division and each division can be an entity. 그죠? 어느 회사는 여러 부스가 있고, 각 부스가 하나의 엔티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의 회사는 여러 부스의 그룹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독립 재산제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죠? 독립 재산제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사를 김밥집도 하고, 옆에는 조그만하게 해서 세탁소도 하고, 그 옆에는 조그만하게 갈비집도 하고, 이렇게 한다. 장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계에는 서로 다른 엔티티지만은 소유자가 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건 그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엔티티가 여러 개 합치면은 그룹이 되고, 디폴트 엔티티가 여러 개 합쳐지면은 패밀리가 됩니다. 이 정보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스플로 가는 거예요, 다 스플로. 그죠? 얘에서는 다시 얘로 가고, 얘는 다시 얘로 가고, 얘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에 있는 거래 정보, 돈의 흐름들을 다 취합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플로우 마지막 하나, 데이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내가 쓴 돈은 우리 가족의 가계부로 합산될 것이고, 우리 가족의 가계부는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읍면동 마을의 가계부로 합산되고, 읍면동은 도시 시군구로 합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오픈에시는 반대입니다. 오픈에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오픈에시가 뭐예요? 오픈에시는 데이터의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죠. 그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볼 텐데, 일단 UI부터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이 UI, 그죠? 지금 326번? 326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GitHub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기 있는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UI를 다시 한번 코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가 많이 추가됐어요. 어떤 코드가 추가되었는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